배고파서 쓰러진 으뜸이다. 헤이, 노란 돼지. 받아쳐줄 힘도 없는 으뜸이다. 괜찮아요? 괜찮아? 밥 먹으러 가자. 지금 시간 8시 6분인데 저희가 아직 저녁을 안 먹었습니다. 어느새 일을 하다 보니 시간이 이렇게 돼버렸는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뭐 먹을 거야? 정해야 돼. 아니, 여러분 공감하실지 모르겠는데 고르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지 모르겠어. 맞지? 솔직히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뭐 먹을 거야? 여러분 저희 뭐 먹었으면 좋겠어요? 댓글 좀 달아주세요. 저희 진짜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라이브 제일. 아니야. 아, 꼬멍청아. 누구한테 하는 얘기야? 자, 그럼 메뉴를 같이 정해 보도록 하죠. 원마스레이터. 자, 그러면 검색을 해볼게요. 맛집. 맛집만 생각했는데 침이 나네. 자, 메뉴부터 정해보자. 아, 네. 고기. 오케이, 패스. 아, 나쁘진 않은데. 어떤 고기죠? 돼지? 네? 소. 돼지. 아, 저한테 한 거 아니에요? 노란 돼지 씨 말고. 알겠습니다. 노란 돼지. 국밥. 국밥 나쁘지 않죠. 초밥. 초밥 나쁘지 않죠. 아, 진짜 어렵다. 너무 어렵다. 막 땡기는 거 없어? 요즘에 인스타로 많이 찾더라고, 맛집을. 인스타로 한번 찾아볼게. 같이 핸드폰 봅시다, 여러분. 여러분. 맛집 좀 정해주세요. 피자. 오, 피자. 초밥. 아, 초밥이 생기는데? 초밥 땡겨? 오케이, 초밥. 그럼 초밥 맛집 찾아보자. 침좀 그만 삼키면 안 돼요? 아, 나침 너무 가네. 아, 나 메이크업 안 했구나. 리얼 일상이에요. 근데 왜 다은 씨는 메이크업이에요? 저는 맨날 하잖아요. 아까 했는데 무슨 소리예요? 저만 지금 까맣게 나오잖아요. 면도도 잘안돼 그러면 이걸로 있고. 모자이크요. 자체 모자이크. 오케이. 아, 귀엽다. 일상이에요. 부담 갖지 마세요. 으뜸입니다, 여러분. 잠시. 또뭐 먹을래? 귀여워. 저만 먹고 싶어. 무한리필 이런 거 좋아하잖아, 너. 엄청 좋아하지. 더 맛있어 보인다. 일단 동네로 갈까요? 동네. 오케이. 네, 아, 벌써 끝났나요? 초밥 먹으러 출발! 검색해서 동네 근처에 초밥집 가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라이즈. 좀차 타고 가는 거 멋있게 찍으려고 했는데 차가 왜 이렇게 막히지? 쿠팡 광고가 돼버렸잖아. 쿠팡만 나오면 광고 같으니까 티몬, 옥션, 네이버 쇼핑 이러면 광고 같지 않겠죠? 아니, 가는 길 예쁘게 이렇게 알죠? 뭔 느낌인지 그거 브이로그 보면 알잖아요 그거. 근데 차가 막혀서 안 예쁜데 어떡해. 야경, 야경, 야경. 야, 불빛이 없는데 무슨 야경이야. 어, 저기 다리, 다리. 이쁘다. 이따 다리 나오면 찍을게. 예. 서울의 밤. 아, 쿠폰. 쿠팡이 많네. 아, 음악이 갑자기 뭐야? 브이로그 초보들의 좌충우돌 브이로그 촬영기. 아, 이런 게 제일 편해. 아, 아니, 저희가 댓글 다 보는데 그런 댓글이 달렸어. 5km 이상 직진하는 구간입니다. 아니, 웃기려고 노력 안 하셔도 된다. 저희가 이 채널 만든 이유는 진짜 저희가 편하게 저희 일상을 보여드리려고 만든 채널이잖아요. 그래서 맞죠? 저희도 안 웃기겠다. 이 채널은 네. 저희가 편하게 임하겠다 했는데 어느새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걸 눈치채셨는지 댓글에서 안 웃겨도 된다 이런 댓글 또 달리더라고요. 근데 또 한편으로는 또 저희가 이게 또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웃기는 게 우스꽝 삭제하는 게. 이게 어릴 때부터 몸에 밴 거예요. 카메라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뭔가 해야 된다가
어릴 때부터 뭐에 뵌 거지? 생존 본능이지. 직업병. 직업병이지. 어릴 때부터 그냥 이렇게 된 건지. 그래서 저희 진짜 이거 흔한 일상 편하게 찍고 있거든요. 진짜 편하게 찍었어요. 그래서 간혹 아까 저 누워 있는 거 보셨죠? 간혹 저희가 중간중간 막 그래도 아, 직업병이 툭 튀어 나오는구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 야경 이쁘다. 찍어야 돼. 이건 찍어야 돼. 한번. 에너지 아끼세요. 아, 깜빡이를 안 켜고 들어오잖아요. 아, 저분이요? 네. 아유, 깜빡깜빡 하셨나 보네. 예, 편하게 하세요. 초밥 먹으러. 저희 일상 초보네요. 초밥을 이렇게 그냥 먹으러 갈 생각만 했지 가게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을 못했어요. 손님이 많아가지고 제가 카메라를 키면 좀 피해를 드릴 것 같아서 지금 급 변경. 어떻게? 배달 시켜 먹도록 해요. 처음부터 배달 시켜 먹을까? 아, 배고파 죽겠네. 아, 지금 9시 9분이에요. 아. 그러면 배달을 빨리 시켜서 집에 가서 받아가지고 먹자. 좋습니다. 그럼 배달 시켜서 집에서 뵙죠. 야. 배에 들어가면 다 똑같다. 야. 있어야 할 건 다 있고요. 없을 건 없답니다. 화개장터. 음식이 와서 신나서 노래 부르는 느낌이. 멋있고 와야지. 오늘 파티입니다, 여러분. 전라도와 경상도를 가로지르는 저 노래 왜 부르는 거야? 아니 오늘 진짜 밖에서 외식 하려고 그러는데 아. 와. 이게 악순환이야. 왜? 밥을 늦게 먹다 보니까 살찐다. 많이 시켜 버리게 되네요. 야, 큰일 났다. 네. 뭐 먼저 먹어? 와. 아, 진짜 미치겠다, 여러분. 여러분, 공감하시죠? 맛있는 거 시켰는데, TV에서 딱 재밌는 거 보면서 먹으면 완벽한데, 꼭 이럴 때 재밌는 게 안 한다고. 아, 기껏 메뉴 고르고 이렇게 여기까지 잘 왔는데. 저녁 9시 아. 53분에 드디어 밥이 왔는데, 맛있는 거, 아, 재밌는 거 뭐지? 뭐 봐. 아, 빨리빨리 골라, 빨리빨리. 아, 리모컨, 리모컨, 리모컨. 빨리. 정말, 인생은 고민의 연속이고 선택의 연속이다. 여러분. 제발 바로 틀자마자 재밌는 게 했으면 좋겠는데 음식 눈앞에 두고 알죠 뭔지. 공감하실 거예요 진짜. 딱 맛있는 거 있고 재밌는 거까지 보면서 먹으면 완벽한데. 재밌는 거 뭐 있어? 재밌는 거 영화? 아, 고문이다 이거. 먹을 게 지금 이렇게 앞에 있는데 먹지를 못해. 아, 완벽하게 먹어야 돼. 완벽하게 재밌는 거 보면서. 아, 혼미해. 네. 정신이. 보고 싶었던 게 있는데. 어? 캐리비안의 해적. 그래서 캐리비안의 해적을 다시 보고 싶어가지고. 나 며칠 전부터 으뜸이가 캐리비안 해적 1편이 보고 싶대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바다가 보고 싶다고. 캐리비안 해적의 바다가 그렇게 예쁘다며. 오케이, 자, 됐다! 오케이. 일상은 아직 초보다 보니까 모르겠는데 이렇게 그냥 편하게 하는 거 맞죠? 여러분, 일상 이렇게 편하게 하는 거 맞죠? 저희 진짜 부담없이 찍고 있습니다. 어, 시작했다, 영화. 근데 이거 나오면 안 돼. 저작권, 저작권. 아, 맞다. 저희 얼굴은 저작권이 없죠. 잘 먹겠습니다. 말없이 이렇게 먹어도 되나요? 이렇게 말없이 먹어야 된다며. 저희가 요새 브이로그를 공부하고 있거든요. 브이로그 보니까 그냥 말없이 야 이런 것도 안 해. 브이로그는 아, 원래 그냥 먹어야 돼. 아, 난 사실 캐리비안 해적 1을 내가 뭐 함부로 평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랑 얘기만 좀 빠졌으면 더. 아. 좀 더 해적들 간의 그 판타지나 액션에 좀 더 사랑 얘기. 아.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잭 스파롱. 잭 스파롱. 아니 캐리비안의 해적이 어벤져스 나오기 전엔 디즈니 효자 영화였다고. 진짜 최고. 캐리비안의 해적이, 이것도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그냥 제 주관적인 의견인데
배를 더 많이 나오게 해서 되게 매력 있는 배 같은 거를 출시 많이 했으면은 더 인기도 많고 상품적으로 더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지 않았을까. 캐리비안 해적 다 보면 딱 두 개밖에 기억 안 나. 배가 블랙펄하고 플라잉 더치맨호. 이거 정말 쓸데없는 걱정하고 있네요. 제일 쓸데없는 걱정이 몇 천억을 벌었을 텐데. 정말 야, 괜한 걱정을 했구만. 오, clear. Clear and full. 자, 이거 치우고 영화를 계속 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일상을 보여주는 거군요. 네. 정말 정말 순수한 저희의 일상을 보여드리는 채널이네요. 사람 사는 거 다 똑같죠? 네. 자, 치우고 올게요. 야! 정말 평범한 뭐 먹지에서부터 밥 먹는 장면까지 보여드렸네요. 정말 흔한 일상이네요. 뭐? 오! 정말 흔한 일상이네요, 여러분. 뭐야. 잠깐, 정답! 네, 뭐야. 여신족. 아니, 조명 때문에 여기 엄청 이렇게 돼버리던데. 정말 더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 흔한 일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공부 좀 어떻게. 브이로그를. 아니요, 이게 매력입니다. 이게 매력인가요? 네, 정말 평범한, 다가없는 저희의 일상을 보여드리는 채널이 되겠습니다. 아니, 오늘 맛집 가기가 원래 시작이었는데, 맛집? 네. 여기가 맛집이에요. 자, 그러면은 흔한 남의 채널은 웃음 맛집이니까 재밌는 영상 보고 싶으시면 흔한 남의 채널로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평범하고 아무것도 없는 흔한 일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야!